인도에는 종교가 많아서 공휴일이 많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부러웠습니다. 이빨 모임 같죠? 이빨. 저는 이번에 인도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20살 김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한국외대 인도학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21살 류현준입니다. 앞으로 인도학과에서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강 후에 저희가 대학 동기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나 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 아와즈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등등 저희 학교 생활의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도학과에 왜 들어오게 됐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인도 수학과 관련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래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그 수학을 별로 하기 싫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수학을 그림으로 수학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멋있고 너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과 지원할 때도 어문계열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인도에 관련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서 인도학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 이름이 뭐예요? 닌텐도에 있는 인도식 수학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안 저는 무역의 꿈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다른 주변 학교랑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의 경제 잠재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진로를 희망하는 무역 분야가 앞으로 인도에서 좀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인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됐나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인 분들과 더 실감나게 소통하고 싶고 문화를 더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서 주인공 두 명이 학창시절을 다큐멘터리로 남기는 모습이 추억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인도학과 신입생으로 1년을 보낸 시간 동안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인도학과 전공 과목 어떤 거 수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둘이 신입생이라 전공 과목이 똑같이 들어서 저희 둘이 듣는 거는 초급 힌디어랑 초급 힌디어 문법 그리고 초급 힌디어 회화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다짐이라든지? 저는 지금 아직 카메라 앞에 선 지 얼마 안 돼서 좀 수줍지만 앞으로 제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 성적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힌디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의 첫 브이로그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와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인도학과 2학번 새내기 김민소입니다. 제가 들을 힌디어 과목은 초급 힌디어 1, 초급 힌디어 회화, 초급 힌디어 문법 이렇게 세 가지를 들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을 첫 수업은 초급 힌디어 1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가볼게요. 빨래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렇죠. 어쨌든 이건 머리줄이라고 하는 게 부수적명칭인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힌디어를 직접 배우지는 않았고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약간 특징 같은 거를 배웠어요. 오늘 수업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건 아바타가 그 힌디어라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도에는 종교가 많아서 공휴일이 많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들으니까 빨리 데브나그리를 배워가지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인들도 발음을 들어보면 얘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요. 단어 내에서 또 아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진짜 사람의 각자 개개인의 어원 습관에 따라가지고 라시 먹으러 왔어요. 예. 오늘 이렇게 라시를 먹어봤는데 요거트 맛나고 되게 요거트인데 치지 않고 발라서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트 위에 치즈가 올려진 게 좀 색다른 음료수?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까지 해서 약 2주 정도 힌디어 수업을 들었는데 약간 힌디어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는 글자들이 다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글자 하나하나가 뭔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림 그리는 느낌? 그리고 뭔가 한국어보다는 곡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음을 배웠는데 자음이 35개고 모음이 11개 이거를 빨리 외워야 될 것 같고 힌디어 회화 수업은 영어로 하시는데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래줄은 마지막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터입니다. 이빨 모양 같죠? 이빨. 저기? 저기 리조또도
근데 나도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자, 마지막에 있는 글자도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 어? 저거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떠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아, 저것도 떠더하기. 너랑 같이 결합이 되는 가운데 올라가서 붙을 때 헷갈리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런 포인트는 저기 헬스장이 보입니다. 저기 러닝머신이 보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나와지. 그거 올라갔어. 응? 처음 찍은 거. 아, 벌써 올라왔어? 아, 그러니까 영상 말고 막 그 편집하는 장면 하면서 스테이 튠 막. 오늘까지 이렇게 힌디어 수업을 들은 지 이제 3주차 돼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오늘 힌디어 회화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 명씩 지목하면서 힌디어 발음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답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이랑 월요일까지 힌디어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에 힌디어 문법 시험이랑 힌디어 멘토멘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멘토멘티 자료도 공부하고 문법 시험도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12, 13, 14, 15, 16, 17, 왜 둘이 엇박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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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어, 형 뭐야? 끝이야? 35, 36, 37. 형 몸무게도 많이 나가잖아. 38, 39, 40, 40. 계속 해봐. 와, 허우적허우적인데? 아, 존나 봐.
오늘 이렇게 힌디어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무슨 공부했냐면요, 오늘 힌디어 대명사 나, 너, 우리, 뭐 이것 이런 것처럼 대명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힌디어 자음 모음 한 번씩 발음이랑 이렇게 써보고, 멘토 멘티 때 준비해야 될 이런 가다, 오다, 일어나다 이런 힌디어 기본 단어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근데 힌디어 대명사는 내일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일찍 일어나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멘토 멘티 가기 전에도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지금 민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업 잘 들었어? 아니 이거 맞아? 그냥 어? 원래 이렇게 찍었어? 그냥 아니, 걸어가? 아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해? 너가 나레이션 좀 쳐봐. 뭐를?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브이로그 아니야? 우리 브이로그. 아, 밥 먹는 것까지 찍게 우리 영상을? 살짝 좀 민망하긴 하다. 완전 민망해. 나 혼자서 집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찍었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못 맞춰서 바로 껐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바로 껐어. 나도 막 쳐다보거든 사람들이? 어.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약간 전화하는 척. 나 지금 여기야 하면서 이제 막 보내는 척.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아 근데 원래는 막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원래? 어. 내가 이거 그거였어. 뭐? 로망? 로망. 아 로망이었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이는 거 다 찍었어. 나 가는 법 알아. 그래? 일로 가? 뭐 한번 가보든지 좀 이따가. 그래. 근데 벚꽃 필 때 가야 되네. 그건 맞지. 그치. 시험 기간에. 맞아. 시험 기간에 가야 돼. 이런 거 하면 시험 기간에 가야 되네. 어들었어요. 맛있게 먹읍시다. 예. 지금 민소랑 어디 가고 있냐면 경희대 그 뭐냐 교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가고 있습니다. 와. 예. 예, 여기 어디예요? 경희대요. 경희대 어디요? 경희대 교회. 교회? 교회 아닌데요? 교회라며 아까. 교회 같이 생긴데. 제대로 모르네. 이름 모르잖아. 평화의 전당. 아, 평화의 전당. 왜 갑자기 말이 없어? 어색해. 괜찮아. 카메라 들면 어색해져. 저희 이제 집 가요. 인사해 주세요. 이거 다음에 바로 브이로그 넣을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러 가시죠. 저희 브이로그 보러 가실까요? 그러면 저희의 첫 브이로그를 보러 가실까요?
아 좋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의 첫 브이로그 보러 가시죠. 귀엽지 뭐.